좀 나다녀야 되겠네. 약속을 좀 잡아요. 그래서 아내들의 불만들을 쭉 들어봤는데 의외로 또 남편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좀 반응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오늘 정종철 님에게 제가 도움을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. 저한테요? 네. 아니 무슨 도움을? 아까 이제 부인께서 뭔가 이렇게 다툼이나 좀 삐지고 나서 네. 뭔가 그걸 해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. 서로가 싸울 수는 있어요. 근데 싸웠을 때 뭔가 내 흥분이 자제가 안 될 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. 타임아웃. 네. 저 제가 잘 쓰는 말이에요. 예, 그렇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이게 서로 의견 대립만 되고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면 그 자리에서 계속 같이 있는 건 좋지가 않아요. 근데 휙 나가버려서 사람이 안 돌아오면 이거 황당한 일이죠.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자리를 좀 잠깐 뜨겠다. 우리 한 시간만 우리 따로 있다가 다시 만나자. 그래서 약속을 해야 됩니다. 내가 돌아온다는. 그래서 뭐 30분, 1시간, 2시간.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다음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돌아오면 되잖아요. 아무튼 돌아오면 안 됩니다. 아, 언제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그게 잘못된 거예요. 아. 예, 꼭 날짜 변경선을 넘기지 마라. 아. 네. 아. 다른 부부들은 어떻습니까? 아, 네. 안정훈 씨 부부의 얘기가 아주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. 모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부부가 조금 의견이 차이가 날 수 있죠. 뭐 야단을 쳐야 된다, 야단을 치지 말아야 된다. 근데 원칙은 그렇습니다. 아이 앞에서는 둘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. 아이 앞에서 둘이 딴 생각을 아이한테 노출시키면 아이들 앞에서 적전 분열이 되고 아이들이 야가지게 됩니다. 우리 박준규 씨. 네, 우리 박준규 씨 얘기가 아주 재밌었는데요. 네. 박준규 씨의 영역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. 네, 가족 내에서. 그렇지, 네. 근데 자신의 영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내의 영역도 조금 침범하고 계신 거 아닌가. 그래서 부부지만 아내의 영역도 필요한 거거든요. 물론 남편의 영역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엌이나 뭐 이런 절약이나 이런 부분은 또 아내가 이렇게 좀 주도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. 지금은 뭐 잘하고 계실 것도 같습니다. 네. 예, 예. 네. 집사람 뭘 잘 잊어먹어. 제가 뭐라 그런 거예요. 최동석 씨, 박지윤 씨의 경우는 보시니까 어떠세요? 아, 네. 최동석 씨에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.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쉬고 싶으니까 집에 와서 쉬는 거지 남들이 치맥 먹는다고 나도 꼭 치맥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. 근데 이제 박지윤 씨하고 뭔가 성격 차이가 조금 나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서로 성향이 좀 다르니까. 그래서 아마도 박지윤 씨가 이제 그런 표현을 안 하셨기 때문에 최동석 씨가 몰라서 그랬던 거지 뭐 표현을 하셨다면 얼마든지 120% 들어주셨을 분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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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남편의 말 한마디에 여자들이 상처도 받고 또 감동도 받고 하잖아요. 그럼 부부끼리의 대화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네. 이게 뭐 서로 갈등이 있다 보면 당신이 이걸 잘못했잖아. 당신이 뭐 이렇게 한 게 나빠.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. 근데 그거는 너로 시작하는 대화죠. 내 마음이 슬퍼. 뭐 내 마음이 좀 자존심 상해.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나 대화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제부터는 말이죠. 위험한 랭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 다섯 쌍의 부부를 모신 만큼 오늘은 네. 특이하게 부부 간의 성격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 저희가 뭐 체크를 해봤어요. 만약에 배우자와 성격궁합이 가장 안 맞으면 위험한 랭킹 1위에 오르고 그래요. 예, 배우자와 성격궁합이 잘 맞으면 건강부부 5위에 오릅니다. 네. 순위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. 예, 부부가 함께 이 검사에 응해주셨습니다. 검사 네. 과정 보겠습니다. 네. 100세대를 위한 첫 번째 조건, 신체부터 정신까지. 부부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 인권부부 총 출동. 안녕하세요. 네.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나요? 모르겠어요.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병원 오망상 걱정이죠, 뭐. 글쎄요, 뭐 항상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떨리는 마음이죠. 그런데 이때 홀로 등장한 박지윤. 혼자 오셨나요? 같이 오셔야지. 스케줄이 안 맞아요, 부부지만. 혼자 온 박지윤, 과연 진실은? 아내가 여행 갔어요, 지금. 남편 혼자 보내기 이기 없기. 부럽죠, 부럽죠. 누가 손잡고 왔어요? 다들. 다들? 가요. 지금부터 검사 받으러 출발. 대대적으로 찌를래나 보다. 장갑까지. 첫 번째 혈액 검사. 일반 혈액 검사.